여론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선거 D-19일인 날인데요. 여론조사 나오는 내용들을 쭉 보면 여론지표가 상당히 출렁이고 있어서 오늘 이분들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그리고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강윤 소장님 저희 프로그램 첫 출연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주로 텔레비전에서 많이 뵀습니다. 쑥스럽습니다. 여기 저에게는 연예인이십니다. 아, 여기 유명하고 아주 많이들 보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처음 뵙게 돼서 네.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직함은 소장이 아니고 고문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아, 고문. 예. 이 고문님으로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여론조사하기 전에 개혁신당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양향자 원내대표 김철근 사무총장 탈당 예고하다가 기자회견은 좀 취소를 한 상태. 지금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당이? 아니 탈당은 네. 없고요. 다 네. 잔류 결정을 이미 했고 네.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양향자 원내대표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철근 사무총장도 나왔고요. 그래서 네. 탈당 사태는 없을 것입니다. 그냥 네. 이 상태로 총선을 치를 것이고요. 네. 지지율만 올라가면 됩니다. 이제. 지지율만 올라가면 된다. 이제 저희가 이제 지지율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제 유튜브 출연해가지고 비례대표 몇 번 안 주면 탈당하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10명이 넘는다. 김용남 의장이나 김철근 총장 등 창당 과정부터 함께했던 동지들이 더 나은 배려를 받지 못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얼마나 성격이 강하신지 알고 있지 않나. 김종인 비례 명단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많이 있었나요? 그 내용이야 뭐 그 안에 못 들어가거나 아니면 앞순위가 아니면야 다 불만이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절차적 문제 제기가 좀 있죠. 왜냐하면 10명을 공천했는데 그중에 절반이 아예 공천 신청을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면접도 안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 사람들인가? 아니 그러니까 왜라기보다는 예.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되나. 의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공천 신청을 한 사람들 중에 만약에 적임자를 찾기 어렵다고 하면 추가 접수를 발표를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그냥 그런 절차 없이 네. 공관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하셨으니까 뭐 내용보다는 절차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 방금 보도 나온 걸 보니까 개혁신당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요. 선대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이 1번 이주영, 2번 천하람 네.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양향자 원내대표 김용남 정책위의장, 금태섭 조응천 최고위원 이렇게 임명이 됐네요. 자 이제 지지율만 오르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실제로 지지율이 오늘 발표된 갤럽에서도 상황이 그렇게 여유로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강윤 소장님 뭐 지금 개혁신당 내부의 이러저러한 분란들이 실제로 여론 지형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명확히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것도 꽤 오래 전부터. 오늘이 이제 3월 22일이고 후보 등록 마감일이고 네. 이제 있으면 공식 선거전에 돌입하는데 올 1월 초로 한번 가봅시다. 1월 1, 2, 3일 그때 이낙연 대표가 네. 당신은 뭐 전 민주당 대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곧 창당하겠다 그랬고 1월 첫 주에서 10일 사이에 이제 이른바 이낙연당, 이준석당 등등이 제3지대 떴는데 네. 그 즈음에 갤럽 조사를 보면 반윤 반명, 반양당 체제 균열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 여론이 20%에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물론 뭐 단순 비교는 아니지만 네. 어떤 데는 24%까지 나오기도 했어요. 네. 투표할 의향이 있는 사람 중에 4명 중에 1명은 양당 체제 이번에 좀 깨보자. 네. 그러니까 밭은 괜찮았습니다. 네. 그런데 약 70일, 80일 후인 지금 어떻습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김영남 전 의원 앞에 계시지만 예. 두 당이 굉장히 힘들죠. 이건 지지율이라고 할 수도 사실 없는 것이고 그냥 1-2% 잡히는 건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현행 선거법에 의해서 3% 득표를 해야 의석이 하나 배분된다는 그걸 떠올리기 전에 이건 정치 세력으로서는 일단 현재까지는 참담하게 실패하고 있다. 그건 첫째, 자기들 집을 짓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고 자체 전략을 내놓지 못했고 그러니 정책을 내놓을 계제까지 이르지 못했고요. 몇 번 합쳤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실망감이 더 컸고 그러다가 조국 혁신당의 등장이 결정타였죠. 그래서 이미 유권자들의 관심 밖으로 가 있다. 죄송하지만 수치로 드러난 게 그렇습니다. 아니 저도 뭐 그 네. 상황 인식은 공유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저희가 2월 9일 날 통합선언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뭐 유권자 4명 중에 1명은 제3지대에 이른바 기대를 갖고 계셨던 게 뭐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그게 30%가 넘어가는 여론조사도 네. 있었으니까요. 네. 그게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유지가 돼도 지역구 선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적어도 당선이 되려면 3자 대결 구도라도 40% 가깝거나 아니면 30% 후반 정도의 득표는 이루어져야 네. 지역구에서의 당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통합의 앞장을 섰던 것이고 네. 뭐 되긴 됐었어요. 일단 선언까지는 이루고 이제 법률적인 합당 작업도 착수가 됐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뭐 이런저런 이유에서 결렬이 되면서 엄청 힘들어진 거죠. 사실은 양당의 패권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온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출신은 다르더라도 하나로 뭉쳐가면서 삐걱대더라도 잘 운영이 되면서 이렇게 합을 맞춰가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렸다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훨씬 좋았을 것이고 지역구 당선자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됐을 텐데 네. 그게 깨지면서 4분 5열 되면서 힘들어진 것이고 앞서 잠깐 언급하신 대로 조국 혁신당이 뜨면서 그쪽이 온갖 스팟라이트를 다 그렇죠. 갖고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걸 또 통합에 앞장섰다고 그 책임을 지라고 또 하는 분이 계셔서 저는 그럼 그래 통합 안 하고 그냥 갔으면 더 낫었던 건가? 더 낫던 건가? 예.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나간 일에 가정법적 예. 질문 입으로 예. 묻는 것만큼 무의미한 일은 없지만 예. 저는 서령 예. 그때 이낙연 이준석 이렇게 합쳤다가 열 하루 만인가 깨진 예. 아마 깨졌죠. 그걸 말씀하신 예. 것 같은데 예. 예. 그러지 않았다고 해도 지금 괄목할 만한 의미 있는 지지율을 점유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조국 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저는 원픽을 꼽으라고 하면 네. 물론 일당은 민주 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네. 원픽은 두말할 필요가 없이 조국 혁신당이 되어버렸다. 게임 체인저다. 네. 왜냐하면 네. 선거 구도와 판과 이슈를 한꺼번에 바꾼 게 조국 혁신당이고 국힘과 민주당의 시속 게임도 역전시켜버렸고 네. 자기들의 의석도 굉장할 것으로 보이고 개혁신당, 제3지대 신당 같은 곳을 일거에 몰락시켜버린 네. 그렇기 때문에 다방면의 영향을 한꺼번에 미친 그래서 게임 체인저다.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봅니다. 조국 혁신당이 게임 체인저다. 뭐 좀 천천히 말씀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준석 대표가 출마한 화성을 조사를 보면 KBC 광주방송하고 UPI 뉴스가 리서치뷰에 의뢰해서 지난 3월 16일 17일 화성시 을 거주 500명 주민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가 54.2, 국민의힘의 한정민 후보가 18.6,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21.5. 비슷한 시기에 그 경인일보하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함께 조사한 내용을 보면 공영훈 후보가 46.7,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가 24.2,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20.4. 이 두 가지 조사를 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하시죠. 예,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개혁신당의 지역구 출마 후보자들이 대단히 힘든 상황인 건 틀림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그 두 자리를 못 넘는 한 자릿수에 대부분 그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준석 대표는 워낙 인지도가 높다 보니 20%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네.
그래도 2등 아니면 3등이란 3등. 말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를 제끼느냐 예. 이게 거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예. 저희 바람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를 뛰어 확실히 넘어서 국힘표는 그 지역에선 적어도 사표가 되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1강 2중 체제잖아요. 네네. 화성을 보면. 네. 그래서 그걸 이른바 2강 체제로 민주당 후보와 당선을 후보. 네. 견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죠. 네. 뭐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이준석 대표는 두말할 필요 없이 제3지대 정당들의 대표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이준석, 네. 이낙연, 그다음에 뭐 조응천, 금태섭 앞에 이원우. 계시는 김용남, 뭐 이런 분들, 이원우 이런 분들이 지명도도 있고 뭔가 지역구에서 한 번쯤 생환을 기대해 봄직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네. 그 중에서도 대표 선수격인 이준석마저 네. 20% 선에서 있다는 것은 현재 개혁신당의 에이스 중에 에이스도 지역구에 갔더니 20%가 맥시멈이더라. 나머지 후보들은 한 자릿수입니다. 이건 물론 양당 체제를 한꺼번에 깨는 게 굉장히 어려우리라는 것은 알았지만 네. 양당 체제가 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전혀 흡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2등조차가 되기 힘든 거예요. 지금은 3, 4등을 두고 다퉈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네. 아까 김 전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30에서 35%쯤이 나와야 네. 1위를 두고 다투거나 의미 있는 패배를 해서 근데 여기서 의미 있는 패배가 중요한 게 네. 지속 가능한 정당이구나. 저 개혁신당이 네. 앞으로 잘하면 다음번에는 좀 더 나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양당 체제가 깨져야 한다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돼버리면 그들의 열패감이나 허무주의 그리고 패배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더 커질 것 같다는 거죠. 정치사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는 있고요. 지금 화성을 고른 것은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이준석이 그렇죠. 어디로 가느냐 가지고 관심도 많고 관심 그랬잖아요. 많았죠. 저는 네. 그중에 비교적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잘 골랐다고 생각을 해요. 의미 부여를 하자면 거기가 평균 투표자 연령도 굉장히 젊었고 네. 굳이 분열을 하자면 나는 거기가 반도체 벨트로서는 그건 시청 유권자들에게 큰 의미는 못 준다고 네, 봅니다. 네, 네. 굳이 사후에 의미 부여를 하려니까 그런 네, 건데 네. 대구로 가느냐 여기로 가느냐 나왔을 때 저는 화성 not bad라고 네, 생각했어요. 네, 네. 그런데 거기서도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명백한 현재의 채점이고 앞으로 복귀 및 성찰 공부를 해야 할 자료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뭐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고 새로운 보수 그다음에 이제 반윤 전선의 가장 센 공격수로 이제 언론의 지명도가 높은 정치인이었는데 실제로 지역에서 양강 구도가 형성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지 이제 이것도 조금 더 성찰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강윤 소장께서 이번 총선 의석 전망을 하셨는데요. 예.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합쳐서 3석 그리고 네. 민주당 153, 국민의힘 126 그리고 조국혁신당 13. 진보당이 4개에서 5개 뭐 이렇게 녹색정의당 1개거나 아니면 없을 수도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석 허용 뭐 이렇게 이제 예.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신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별 예측 능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주제에 아유 왜 이러십니까? 죄송한데 실은 어제가 네. 후보 등록 시작 첫날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은 당연히 야 이제 어떻게 되냐 그때 되면은 쓰는 기사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침에 전화를 몇 통 받다가 이거 서로 불편한 일일 것 같아서 제 페이스북에 아예 올렸어요. 뭐라고 썼냐면 네. 의석 예상만 물으실 거라면 이거 보고 그냥 인용하십시오. 서로 편합시다 이랬는데 네. 어제 상당히 중요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화약고가 하나 터질 뻔하다가 밤사이에 없어진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 강북을 그 말 많고 탈 많은 강북을의 조수진 후보가 오늘 밤 자정 조금 넘겨서 사퇴했잖아요. 네. 저는 만약에 그 사퇴 타이밍이 늦었다고 한다면 네. 민주당으로 확 쏠렸던 선거 분위기 특히 수도권 서울 선거에서 상당한 지장이 될 수도 있다고 봤거든요. 네. 아주 오래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른바 낙곰수 멤버 중에 한 분이 무슨 막말 그걸로 네. 이렇게
후보도 사퇴하고 예. 그런 홍역이 한번 있었어요. 근데 예. 이번에도 야 이거 관리 잘못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라고 전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참고로 지금 장윤선 앵커께서 불러주신 예. 그 숫자는 네. 그 조수진 파돈 등이 훨씬 있기 전에 예. 어제 아침에 쓴 건데 약간 네.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예. 민주당 아,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예요? 네네네. 민주당 153 여기에는 네. 지금 민주비례연합에 진보당도 들어와 있고 새진보연합 등등이 네, 많이 네. 와 있잖아요. 예, 예. 그중에서도 진보당은 가장 정치 색채가 분명하고 지역구도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봤기 때문에 진보당 후보는 뺐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153에서 한 154, 국힘 126 잡았는데 네.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벌어지지 않을까. 앞으로 결정적인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네. 민주당의 폭은 조금 더 늘어날 것 같다. 예, 이석은. 예, 예. 그러면 아무래도 국힘이 줄겠죠. 예.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다투는 당은 지금 두 당밖에 없으니까. 예. 조국 혁신당은 글쎄요. 여기도 지지자들의 결집된 강도나 네. 바라는 것을 보면 예. 민주당이 이제는 벌써 조국당에만 꼭 찍지 말라고 견제를 시작했지만 견제 시작했죠. 예. 그게 크게 먹힐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아. 보면 예. 조국당의 열기가 조금 줄어든다 해도 예. 의석이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예. 그래서 저는 12에서 13쯤은 봐주고 싶고요. 진보당은 진보당은 지역구 플러스 비례해서 4석 또는 5석까지 가능. 죄송한 말이지만 이준석 당은 잘하면 2명, 2석. 이낙연 당은 한 석이 될까 말까. 현재로 기준 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네. 153과 126 프레임인데 저는 앞으로 돌발적인 최악의 악재가 민주당 측에 있지 않는다면 네. 그리고 용산이나 집권 여당에서 이종섭 대사의 전격 해임 같은 네. 지금 분위기로는 상상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런 네. 초강력 수습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네. 민주당 단독으로 160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조국당을 합치면 170을 훌쩍 넘는 것이고요. 이제 진보당은 아마 다른 정치적 노선을 취하긴 하겠지만 범여권을 하나 묶으면 네, 범야권 죄송해요. 예, 예. 범야권 예. 어떻게 보면 예. 지난 21대 민주당이 도달했던 180석을 육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네. 단 앞으로 20날 동안 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네, 여야 양쪽에서 경천동지할 큰일 예. 이런 게 없다는 전제하에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용남 위원장은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니 뭐 대부분 동의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애초 전망은 126석을 하셨는데 네, 네. 그게 좀 줄어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21대 총선에서 103석을 했습니다. 그때 103석. 예. 네, 103석을 했는데 다만 그때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사실상 국힘이라고 볼 수 있는 무소속 의원들이 꽤 많이 당선돼서 살아왔어요. 네. 윤상현, 권성동 뭐 이런 양반 다 예, 지난번 총선에는 무소속으로 나가고 그렇죠. 살아서 예. 국힘에 다시 들어오면서 국힘이 115석 예, 정도가 예. 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약 120석 정도를 하면 지난번 총선하고 사실상 비슷해지는 겁니다. 네, 다만 비슷한. 이번에는 네. 사실상 국힘인 무소속 후보가 거의 없어요. 장해찬 정도? 그렇죠. 최경환? 최경환 의원도 그런데 봐야 되나. 한동훈 위원장이 무소속 출마해서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입당은 없다라고. 에이, 그건 선거 전에 하는 얘기죠. 아, 선거 끝나면 달라지. 택도 없는 소리. 당연히 입당하지. 그건 그냥 그건 하는 레토릭, 소리고. 레토릭으로. 네. 하는 소리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번에 120석 정도를 하면 선방했다는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네. 왜냐하면. 네. 지금 이런저런 뭐 이종섭 대사라든지 영부인에 대한 특검법 거부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이슈를 제외하고 네. 선거에 있어서 가장 기본값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 네. 특히 서민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물가는 네. 너무 높고 네. 그리고 실제로 장사하시는 분들 네. 뭐 저도 조금만 법인은 합니다만 네. 워낙 형편없어요 정말.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 네.
여당이 선거를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마트 가면 야당 된다. 아, 그러니까 이게 기본값이에요. 네. 그래서 기본값으로 여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인데 네. 그 플러스 정치적 이슈가 다 불리한 거예요. 이 불리한 정치적인 이슈를 덮으려고 아니면 만회하려고 20번이 넘게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를 했는데. 개최하면서 전국 투어를 하셨습니다만 예. 거기서 한 약속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없죠. 왜냐면 그거 안 되는 거 알거든. 아니, 그거 할 돈이 어딨어요. 천조가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예. 그린벨트 다 풀어버리고 예.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 풀어버리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가지 않는 상황이에요. 예. 정말. 아,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을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120석 하면 정말 선방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낮아질 수 낮아질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후보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체감하는 지수는 오늘 아침 뭐 도화 보수 언론 모두 썼지만 우리 이러다가 100석 이하 될 수 있다. 그러니 이종섭 대사 빨리 해임해라 이런 요구를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 가지 정정할게요. 네. 이건 뭐 약간 유머성으로 네. 방금 장앵커께서 마트에 가면 야당이 된다고 네. 했는데 대통령이 마트 가는 날 따라가면 여당 됩니다. 대파가 875원. 그날 가면 아 물가 잡혔구나라는. 원정대를 거예요. 구성해야 됩니다. 대통령 클린턴 따라. 캠프에서 나온 말이죠. 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뭐 영어로 뭐라더라. 스투피드 어쩌고 저쩌고. 맞는 얘긴데 그리고 세금과 물가만큼 표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 물가나 경제 실정을 꼭 집권 여당의 간표 요인으로만 작용하지는 않더라. 그런 점은 좀 있어요. 예. 아, 예. 그 점은 아마 연구하는 사람들도 잘 스터디를 하고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네. 지금 이제 의성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이렇게 사실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해야겠다는 여론이 약 2년 가까이 60%대를 쭉 유지를 했기 때문에 네. 민주당으로 봐서는 이렇게 어렵게 치를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 이재명 리더십도 좀 흔들거렸고 공천 과정에 말도 많았고 어차피 조용한 공천은 어디든 없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문제로 너무 오래 끌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피로도가 따따블 따따블로 커진 거죠. 대표적인 게 박용진하고 임종석. 박용진은 정확히 한 달 만에 정리가 됐고 예. 이제 뭐 오늘 뉴스 곧 떴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곁을 최근에 한 2년간 지킨 한민수 대변인이 네, 드디어 됐어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주당 의뢰. 후보들의 무덤이 되어버린 강북 의뢰 이제 전략 공천 됐다고 해요. 예.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고. 예. 한 달 넘게 만에 지금 된 거고 임종석 문제도 설 전후로 해서 한 24~25일 걸렸습니다. 그런데 네. 그게 결코 이번 선거 민주당 공천의 핵심 포인트들이 아니었거든요. 별거 아닐 수 있는 문제를 별거로 만드는 과정에서 리더십이 많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해지고 한때는 뒤집어지기까지 했어요. 네. 그러다가 겨우 조국 혁신당과 용산의 두 방 큰 거. 네. 대사 급거 발령 및 네. 황상무 수석의 네. 그 뭐 회칼 테러. 네. 제가 처음 기자 생활을 했을 때 사회부장이셨던 분이 테러를 당하신 분이에요. 오홍근 부장. 네, 네. 네. 영원한 사회부장. 생생합니다. 저 그때 문병도 다니고 기사도 썼어요. 1988년도에. 네. 네. 올림픽이 열렸던 해입니다. 와. 자, 아무튼 그 우여곡절 끝에 여기에 네. 이르렀는데 지금 양당이 오늘 자체적으로 집계해서 발표한 거 동아일보지만 한번 볼까요? 네. 우선 서울 판세가 특히 중요했던 게 서울 지지도는 오세훈 시장 보선 때 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선거 때 지방선거 때 원사이드하게 세 번 다 국힘이 지지율이 앞섰고 네. 결과도 높았어요. 예, 맞습니다. 경기도는 이재명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서울은 확 돌아섰거든요. 서울은 완전히 국민의힘.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가 완전히 디커플링 된 채 그 네. 차이가 벌어졌고 네. 심지어 지금부터 한 2주, 3주 전까지만 해도 영호남을 제외하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낮은 곳이 서울이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총선을 볼 때는 네. 전국 평균 정당 지지율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254개 선거구에서 벌어지는데 네. 각기 다른 소규모 전투고 각기 다른 조그마한 소왕들을 하나씩 뽑는 선거라고 하자면 비유가 좀 안 좋다. 네. 소왕. 네. 왕자 없는데.
10%포인트 차이로 이기나 1%포인트 차로 이기나 의석은 하나고요. 예. 각 곳곳마다 이슈와 인물 대결 구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전국 평균 지지율이 어디가 앞선다는 것 큰 의미는 없다는 것을 네. 미리 말씀드리면서 네. 국힘이 집계한 서울 판세를 보면 총 48개 선거구 네. 중에 우리가 우세하다 10곳 네, 저희 좀 네, 그림에 나옵니다. 네, 네. 박빙이다 17곳 저긴 18곳으로 나오네요. 네. 오늘 동아일보 시내판에는 17곳으로 돼 있는데 그다음에 자기들이 열세라고 한 곳을 네, 화면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네네. 화면 위주로는 국힘이 집계한 자기들 인정 열세는 20곳입니다. 네. 그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게 10개인데 네. 저는 여기서도 잘못하면 한두 개가 빠질 수 있다. 아. 강동 갑 같은 데는 예. 지금 우세로 분류는 했습니다만 네. 자칫하면 놓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강동갑. 네, 강동갑의 국민의힘 후보가 누구죠? 갑자기 전주의 후보. 네. 네. 지금 뭐 전통적인 국힘 강세 지역인 보수계열 정당 강세 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에다가 동작갑이 들어간 거. 네. 동작갑은 나경원 후보가 우세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동작을. 네. 동작을. 네. 근데 이번 동작갑도 이제 넘어갈. 거긴 또 삼파전이. 삼파전. 네. 네. 전병원 후보가 그렇죠. 나오면서. 투표력이 네. 무시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자체 집계로 우세한 곳이 10곳이면 저기보다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 네. 제 생각에. 아까 그 대전제 하에 네. 하나라도 줄 수 있다. 반면에 민주당이 집계한 걸 한번 보죠. 민주당 집계 그림도 보여주세요. 예. 네, 화면 나오네요. 네. 우세하다 32곳. 참고로 21대에서는 41곳에서 당선자를 냈죠. 네. 민주당이. 예. 우리가 열세다라고 인정하는 곳이 7곳입니다. 아시다시피 강남 갑을 병, 서초 갑을, 송파 갑을 이렇게 해서 7곳이고요. 네. 박빙으로 분류하고 있는 곳이 9곳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강동 갑, 아까 제가 여기 조금 모르겠다 했던 강동 갑을 네. 민주당에서는 박빙으로 잡았고 국힘에서는 자기들이 우세한 곳으로 잡았습니다. 자, 뭐 강동 갑이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곳은 아니고 네. 양당 집계치를 보자면 최소한 32대 9. 이건 뭐 확실한 것 같아요. 네. 32대 9, 8. 나머지 박빙으로 분류되고 있는 곳들에서 몇 석을 누가 더 가져가는 것인데 총 서울 48개 중에서 38개, 9개쯤은 민주당으로 넘어갈 공산이 지금 추세대로라면 네. 또는 예. 내일 투표를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제가 아까 처음에 네. 민주당 국힘이 126곳쯤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거에 있어서는 많이 낮춰 잡아야겠죠. 서울 예. 확 떨어지니까. 예. 예.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에게는 서울 판세가 상당히 불리한.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에서 후보들이 정말 격앙된 목소리로 매일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종섭 대사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황상모 수석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이유가 저 지표에 그냥 바로 확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하나만 더 짧게 추가해드리면 네, 네. 오늘 오전 10시에 갤럽이 거긴 매주 네, 네. 금요일 날 10시에 나오니까 나머지 수치들은 큰 변화가 없는데 네. 야당 후보가 다수 당선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응답한 분이 51%로 맞습니다. 집계됐어요. 네. 갤럽은 아시겠지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 네. 아시겠지만 숫자 변동폭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맞습니다. 타 조사에 비해서. 예. 그리고 주관식도 허용하고 있는 문항이 많고 그래서 저는 신뢰도를 개인적으로는 꽤 많이 부여를 하는데 네. 야당 후보가 좀 더 많이 당선되어야겠다는 숫자가 51% 나온 것은 갤럽 최근 두 달 반 사이에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 이게 최근 여권이 힘들어진 이유가 그대로 반영된 숫자가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권이 저렇게 힘들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제가 일단 보기엔 결정적인 네. 네. 원래 힘들었어요. 원래요? 원래 힘들었는데 이게 그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쭉 이루어지면서 이른바 과표집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국힘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많이 응답하는 하면서? 혹시 이게 경선 전화가 아닌가. 그리고 후보들이 꼭 전화 받아달라고 이제 문자도 계속 보내고 하니까 네. 과표집 기간이 한 달 넘게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4년 전 선거에서 국힘이 서울에서 8석을 했거든요. 네. 강남 3구 중에 송파병을 제외한 7곳하고 네.
강북에선 유일하게 용산에서 이겨서 8석을 했는데 네. 그게 아, 총선 기준으로는 제가 아는 최악의 성적표였습니다. 아, 지난번 총선이. 네네. 이번에 8석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네. 적어도 동작 을이나 용산 여기서 이겨줘야 돼요. 강남 네. 일곱 군데는 뭐 이긴다고 치고 이거를 하고. 디폴트로 놓고 네. 봤을 때 용산 플러스 알파가 붙어야 되는데 용산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 같아요. 네. 그래서 동작을 용산 뭐 그 정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하여튼 지난번 총선하고 양상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 원래 힘든 양상이었다는 김전 의원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네. 힘들었는데 왜 한때 희망적이었었냐면 정권 심판론이 잠시 페이드 아웃 됐어요. 커튼에서 그러니까 무대에서 완전히 내려간 건 아니고 네. 조명을 덜 받았거나 무대 커튼 뒤로 살짝 숨었거나 네. 그게 한동훈 등장, 한동훈 효과 그거하고도 거의 시기적으로 일치를 합니다. 그 즈음에 민주당은 본격적인 내홍이나 공천이 시작됐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력 득점은 한동훈 효과 네. 반사 득점은 민주당의 공천 내용에 따른 반사 이익의 일부를 흡수했고 네. 그때는 아직 조국당이 전면에 나오기 전이죠. 예. 그래서 정권 심판론이 페이드 아웃 됐다는 얘기는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에서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로 잠시 갔었다가 네. 조국당의 등장과 함께 다시. 그리고 이종섭, 황상무 예. 누가 보니까 황상무가 황전무 뭐 이런 말 하는데 사람 이름이에요. 이름이 황상무. 네, 저하고 예. 같은 출입처도 나갔어요. 예. 옛날에. 그 두 건이 함께 겹치면서 폭발적 효과가 나가지고 예. 다시 정권 심판론이 툭 튀어나왔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돌들도 텔레비전에 매일 한두 달 연속 나오면 네. 사람들 조금 관심이 떨어져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래 스포트라이트 받는 자리는 네. 모든 뉴스 프로그램이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첫 화면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만 네. 두 달 넘게 매일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선도나 처음에 느꼈던 거에서 약간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동훈 이펙트는 조금씩 주는 추세가 그건 누가 나와도 당연한 거예요. 네. 한동훈 이어서 떨어졌다는 네. 게 아니고 아니, 장앵커도 매일 나가보세요. 사람, 아니, 저 사람 또 나왔어. 그러고 돌리지. 맞아요. 네. 예. 연예인도 아닌데. 네. 연예인 이어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딱 맞물려 떨어져가지고 네. 국민의힘은 어려웠다가 잠시 좋았다가 다시 원자리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 예. 그럼 숫자가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이를테면 강남 을구도 야권 후보가 상당히 추격 중이다. 이런 것은 저는 뉴스가 될 만해요. 맞아요. 만약에 이게 정말 선거 결과를 해서 강남 을이 뒤집어졌다. 그럼 아마 첫 번째 뉴스가 아닐까 네. 싶어질 정도로. 네. 그리고 여타 지역이나 부산에서도 후보들은 지금 애매한 소리를 막 하잖아요. 중국 네, 소리. 네, 네. 물론 그건 결집시키려는 것도 있겠지만 부산 후보들 중에 몇 사람이 그렇게 입을 모아서 말한다는 것은 아 최근 며칠의 체감 정서는 확실히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역별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의힘 텃밭 으로 알려진 강남을 같은 경우에 민주당의 강청희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박수민 후보가 뭐 여론조사 꽃조사입니다. 네. 지난 18일부터 19일 강남구 을 거주 주민 507명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국민의힘 박수민 후보가 35.7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강청희 후보가 32.8 붙어 있어요. 네. 이거를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강남을은 네. 강남구에서는 민주당 당세가 제일 센 곳이었어요. 그렇죠. 원래는. 아, 네. 그래서 2016년도 총선에 전현희 후보가 당선된 적도 있죠. 네. 근데 4년 전에는 박진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네. 주민의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네. 그때 민주당 몰표가 나오던 곳들이 네. 아파트 재건축이 되면서 구룡동 3000세대 네. 이상이 다 없어졌어요. 아. 철거가 돼 있는 상태에서 네. 지난번 4년 전 선거가 틀어지면서 박진 의원이 당선이 됐고 네. 지금은 국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더 왜냐하면 좋아지고 예. 2016년 기준에 민주당 몰표 나오던 소형평의 아파트들이 다 재건축돼서 뭐 30억, 40억짜리 이상 네. 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아파트로 입주가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유권자의 변동이 꽤 있었던 지역구예요. 강남 을은. 예. 그래서 예.
강남 을은 뭐 갑 못지않게 국힘이 당연히 당선이 돼야 되는 지역구예요. 사실 유권자 지형을 놓고 보면. 네. 근데 거기서 물론 하우스 이펙트가 좀 있어 보여요. 네.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 꽃에서 돌린 거니까. 네. 하우스 이펙트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정도 경합을 벌일 정도면 지금 여건이 안 좋은 건 틀림없어요. 네. 그 비슷하고요. 비슷해. 네. 강남을 뭐 다른 곳에 사시는 분한테 이런 정보까지 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강남을 가보면 구룡동이라고 흔히들 네, 왜 굉장히 구룡마을. 어렵게 사시는 분들 네. 가끔 원인모를 화제도 많이 네. 있고 비닐하우스 그 길 하나 건너면 지금 김 전 의원이 네. 조금 전에 말한 거기가 초현대적인 아파트로 싹 바꿔서 입주가 끝났어요. 예. 아마 거기를 핵심적으로 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직도 구룡동이나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강남에서는 그래도 조금 많이 있는 지역이 이제 강남 을입니다. 그리고 서초에도 예. 하나 있긴 한데 네. 꽃이 조사했으니까 민주당이나 야권 측에 좀 더 유리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일반의 인식이 있는 건 맞지만 저는 데이터를 주로 먼저 보고 숫자에 겸허하고 충실한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그것은 일반의 추측이나 이미지에 불과할 것이다. 아. 숫자는 거짓말하진 않는다. 예, 숫자는 그리고 거짓말하잖아요. 김어준이 하는 조사건 누굴까? 보수 우익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론조사 공정 뭐 이런 뭐 만약에 예. 특정인 말하면 또 명예훼손이니까 예, 예. 아주 우익인 분이 한 분 조사를 만들었다고 해서 조사를 한다고 해도 예. 저 사람이 정치 성향이 우파인지 좌파인지를 알고 전화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누가 전화 받을지를 몰라요. 네. 그리고 자, 그럼 야 이번에 좀 야권 사람들이 잘 잡히도록 몇십만 명을 대기시키자? 불가능한 얘기죠. 현실적으로. 네. 역선택 그런 거 안 됩니다. 고로 야 꽃이 조사했으니까 강남 을에서도 민주당이 바짝 따라붙는 거 아니야 라고 삐죽거리실 분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저는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것이라고 세부 데이터는 못 봤지만 네, 보고요. 그럴 거다. 명백하게 네. 국힘이 자 정치 실제 하셨던 분인데 아까 왜 국힘이 힘들어진다고 했죠. 네. 누구나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실수의 종류와 실수의 내용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실수나 실책을 수습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강윤 너 정치 얘기 많이 하던데 네가 생각하는 정치나 정무의 핵심은 뭐냐? 그럼 저는 딱 두 가지 고릅니다. 민심을 포착하는 대단히 상식적이고 평균적인 안테나를 유지하는 것. 자기 지지자의 정시에 정서에만 빠져있지 않는 것. 네. 여론조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좀 알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하고 틀리면 아 이거 틀렸네. 어떤 놈을 상대로 조사해서 이런 터무니없는 게 나오는 거야. 어. 라고 말하는 분은 여론조사 보실 필요 없습니다. 서로 네. 시간 낭비예요. 네. 둘째, 일단 정서를 잘 판단하는 것. 네. 두 번째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실수를 했지만 적기에 수습을 하고 더 반성하고 더 달라지면 오히려 점수를 딸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 미루다가 화가 날 대로 난 뒤에 한참 있다 사과하면 사과하고도 욕을 먹어요.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점에서 국힘은 이번에 자신의 큰 대형 에러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용산 보겠습니다. 잠깐만 보태겠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하우스 이펙트는 무슨 전화 받을 분을 골라서 여론조사를 돌린다는 예. 의미가 아니고 네. 아무래도 여론조사를 돌릴 때 예. 어디라고 밝히면 그렇죠. 이게 최종까지 설문 문항에 다 응답을 해줘야 잡히잖아요. 샘플도. 네. 근데 아무래도 꽃에 대해서 호감도가 많은 분들은 끝까지 응답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것이죠.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인지도가 꽤 나오는 여론조사 예. 기관이 이미 됐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의 하우스 이펙트를 말씀드린 예. 겁니다. 자, 저희가 지금 시간은 11시 44분 50초 지나고 있고요. 갈 길이 멉니다. 자,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강태웅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권영세 후보가 격돌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여론조사 꽃 그리고 리서치 두 군데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꽃 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강태웅 후보가 41.2 그리고 권영세 후보가 34.6 그리고 리서치 조사는 비슷합니다. 강태웅 후보가 42 그다음에 권영세 후보가 38 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간략히 정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짧게 말씀드리죠.
꽃과 동아일보가 의뢰한 것 다 비슷하게 나왔는데 권영세 씨는 누가 봐도 절대 강자에 드는 그리고 여당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렇습니다. 용산 윤 대통령과도 상당히 중요한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서울에 불고 있는 국힘의 전반적인 약세 또는 민주당 후보 강세 분위기 플러스 네. 오랫동안 해왔던 익숙한 분에 대한 약간의 뭐 실증 심리 그런 것도 일부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 곳은 6.6%가 차이가 나고 네. 다른 곳은 4% 정도 네, 차이가 네. 난 거잖아요. 네. 근데 뭐 두 개 다 오차 범위 내기 네. 때문에 누가 확실히 앞서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어렵습니다만 용산이 이 정도라면 정말 힘든 선거일 그렇죠. 수밖에 없어요. 국힘은. 왜냐하면 네. 용산은 국힘 강세 지역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10년 전 용산하고 지금 용산하고 완전히 동네가. 다른 그리고 10년 전에도 셌어요. 거기 네. 진영 민주당으로 왔던 그렇죠. 진영 장관이 네. 계속 했던 네. 곳이고 네. 더군다나 대통령실이 가고 난 뒤로 네. 심정적으로 우리는 맞습니다. 보수 정권의 핵이다. 코아라는 인식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당히 대통령실이 이전에서 더 힘들어진 거 아닐까요? 자,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용인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윤핵관. 예.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출마한 곳인데요. 용인 네. 갑구 보면 민주당의 이상식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이원모 대결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이상식 후보가 48.4 국민의힘의 이원모 후보가 32.1 이렇게 나오고 있고 개혁신당의 양향자 후보가 4.2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는 오차 범위를 상당히 밖에서 크게 벌어지는데요. 네. 이상식 후보 민주당 경찰 출신이고 국힘 이원모 후보는 대통령이 제일 아끼는 막내이자 특수부 적통을 잇는 뭐 막내 이렇게 그쵸, 알려져 있잖아요. 알려져 그리고 그 부인권도 있고 아무튼 이 정부의 무시할 수 없는 실력자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네. 그것을 그런 까십성 얘기를 과연 유권자의 몇 퍼센트나 알고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원우 후보가 용인에 가서 저 모르세요? 저 막내고 실은 파워맨이고 대통령이 저 제일 좋아하고요. 양쪽 다 치네요. 제 와이프가 그 왜 민간인이 민간인이 전용기 탔다고 막 꼬집 그 저예요. 그 와이프 이렇게 말할 그러니까, 수도 없잖아요. 저는 양날개예요.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후보죠. 아까 그걸 내세울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잘 모를 거예요. 사람들은 이원모 이름만 들어서는.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전반적인 수도권 현재 분위기가 네. 큰 바람이 한쪽으로 불고 있다. 불고 있다. 네. 보태겠습니까? 사실은 용인 갑은요. 네. 경기 남부에서는 나름 국힘 강세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네. 국힘 후보가 꽤 많이 당선됐고 그렇죠. 된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지난번 선거에서도 좀 국민의힘이 크게 이겼죠. 그렇죠. 예. 근데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용인 갑 출신 국회의원 여야를 막론하고 다 구속됐어요. 이 구속이 안 된 경우가 없어요. 다 구속됐어요. 구속 정치인. 네. 그러다 보니까 여야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출신, 검찰 출신을 내보낸 거 아니야? 적어도 이 사람들은 뇌물 안 받지 않을까요? 뭐 이런 주장을 야, 하는. 여기 완전 개발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다 구속이 되고 정말 깨끗한 정치가 필요한데 예. 하여튼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근데 하여튼 지금 많이 밀리고 있고 저희 네.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원내대표를 하고 계신 양양자 후보가 지지율이 계속 안 나오고 있어서 네. 너무 안 나오고 있어서 좀 답답한데 문제가 뭐냐면 네. 용인시의 선거구가 4개입니다. 네. 갑을 병정. 근데 면적은 거의 4분의 3은 용인 갑이에요. 나머지 3개는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 걸어 다닐 수 있는 선거구인데 네. 용인 갑은 처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농 복합 지역이라 이게 면적이 거의 서울시만 해요. 진짜요? 네. 문제는 뭐냐면 인지도를 높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어렵다.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원모 후보에게 네. 굉장히 좋은 지역은 아니었네요. 사실은 그렇죠. 예, 꿀 지역구다 막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강남으로 예, 강남으로 간데다가 이렇게 문제가 됐었는데 김전 의원께서 혹시 용인갑에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아니요, 저 지역 숙지가 수원,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수원, 아니, 아, 알아요. 전국이 알아요. 전국을 다 전국구신 것 같아요. 전국 선거 나가려고요 나중에. 농담을 좀 더 연마해 네. 보겠습니다. 자, 정치 1번지 종로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곽상원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최재형 후보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최재형 후보가 38, 곽상원 후보가 44, 금태섭 후보가 6%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정치 관심 지역이자 상징성이 아주 높은 네. 1번지라는 말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곳인데 네. 두 후보 오차범위 내죠. 자기 장인이자 이곳에서 드라마틱한 정치를 꽃피우기도 했고 바보의 명성을 얻었던 결정적인 장소이기 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가 네. 10여 년 만에 이곳에 출마를 했어요. 그리고 전 대선 후보이기 예비 후보이기도 했던 여당 국힘의 최재형 후보. 그렇게 이미지가 나쁨 같지는 않아요. 네. 전반적으로. 그런데 현재는 오차범위 내인데 네. 저는 이 구도가 뒤집히기란 크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아. 그런 게 좀 있고 아마 농민 네. 향수도 일부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무시할 네, 수는 네, 없겠죠. 예, 예. 그렇다면 이곳을 현재 현 의원을 배출한 곳이고 보유지의 보유당이 국힘인데 이곳을 잃는다는 것은 한석 이상의 심리적 의미는 충분히 있겠죠. 근데 뭐 서울이 한쪽으로 기울어버리면 종로도 떠내려가는 건 너무 당연하긴 하겠지만 네. 이곳은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주는 심리적 효과는 있을 네. 것이고 네. 지금 보면 양양자 후보에 이어서 금태섭 후보도 지금 한 자리 숫자를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양자 금태섭 후보 정도면 개혁신당의 이른바 에이스죠. 에이스 내지는 주포라고 볼 수 있는 네. 후보들인데 네. 이 두 자릿수를 못 넘고 있어서 네.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 최재형 금태섭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민주당 후보하고 똑같아져. 그러네요. 어떻게 단일화해야 됩니까? 아니. 금태섭은 지금 열의를 갖고 지금 계속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예. 올라가겠죠. 올라갈 텐데 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거 외에는 사실은 특별한 무슨 아직 종로와의 인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근데 전기세 소송을 뭐 해가지고 굉장히 예, 맞습니다. 예 히트를 쳤던 변호사 출신이기는 하죠. 네, 네 아, 변호사들만 주로 기억해. 기자들만 아는 거죠. 변호사가 소송하는 게 뭐? 알겠습니다. 자, 부산 가보겠습니다. 부산이 사실은 격전지가 됐어요. 예, 네. 물경 살펴봐야 되는데 쭉 보면 대체로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라고 생각했던 데에서 해볼만한 민주당 입장에서 네, 그런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북갑의 경우에는 전재수 후보가 49.9로 앞서고 있습니다. 서병수 국민의힘 후보가 42.8. 북을은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죠. 그리고 강서는 뭐 이렇게 쭉 보시면 전반적으로 사하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최인호, 연재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연재에서는 진보당의 노정현 후보가 국민의힘의 김희정 후보를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47.6-38.3. 네. 자, 전반적인 부산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21대 민주당 압승은 물론 수도권에서 있었습니다만 그 두 번째 요인은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 것. 문재인, 노무현, 뭐 생가나 출생지나 현 거주지가 있는 그런 곳들에서 낙동강 네. 흘러가는 구비치에 다 면해 있는 그런 데서 승리를 거뒀던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에 사실 민주당이 1월 말에서 설 지나고 고 무렵에는 여기도 좀 힘들겠구나 이런 비관론이 나왔는데 전반적인 흐름이 여기도 네.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신 부산 연재 네.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진보당의 노정현 후보가 단일화됐는데 네. 현재 국힘 후보를 앞서고 있죠. 그것을 네. 빼고는 네. 민주당 후보가 네 곳 정도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두고는 있다. 물론 오차범위 이내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지금 정권 심판론이 수도권에만 불과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위력적이라는 것이어서 만약에 이게 유지가 된다면 21대 민주당 압승을 가능케 했던 작은 요인 중에 하나인 부산권, 특히 낙동강권에서의 승리도 이번에도 네.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김태호, 김두관 두 후보의 승리도 저 대결도 굉장히 관심거리 아닙니까? 예. 이런 예. 것들이 합쳐진다면 근데 제가 이 점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우리가 민주당 공천 가지고는 분석 기사도 많이 나오고 SNS에서 욕도 많이 하고 찬성도 많이 하는데 국힘 공천은 사실 별로 안 그랬는데 저는 국힘 공천의 특징을 뭘로 생각하냐면 네. 공무원 인사 발령 내는 것 같아요. 근무지 이동 배치. 예. 저 A 동네 B, C에서 오랫동안 한 사람을 너 이쪽으로 한번 가봐. 가봐. 공무원 인사 발령 하듯이. 예. 그러면
이쪽에서 새로 후보를 맡게 되는 분은 아 저분 굉장히 유명한 거 알고 뭐 네, 아는데 저기서 오래 하셨는데 왜 이 동네 오냐 우리 동네 와서 또 하셔야 할 이유가 뭐지라는 질문 생기지 않겠어요? 그거를 유권자들이 많이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아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예, 이 동네 갑자기 조혜진, 왜 오셨어요? 김태호 등등 많잖아요. 네. 박진 장관도 서대문으로 갑자기 갔고 그럼 다 알고 유명한 분인 거 아는데 네. 우리를 위해서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질문이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해서 효과적인 답변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네. 제가 눈여겨본 거는 네. 지금 부산 남구에 지금 여론조사상 박수영 의원이 민주당 후보에 뒤지는 것으로 나와요. 네네. 근데 박수영 의원은 이른바 대표적인 친윤 의원 그렇습니다. 중에 한 명이죠. 예, 예. 뭐 여러 가지 일에 앞장을 많이 맞습니다. 섰었는데 예. 연판장 돌리고 그럴 때 가장 맞아요. 앞장선 후보 중에 하나인데 네. 다른 선거구도 이렇게 대충 보면 TK를 제외하고는 친윤이 오히려 득표에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나와요. 여론조사가 네. 많은 곳에서 보면 친윤 딱지가 붙으면 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원래 이제 대통령 임기 3년 차고 네. 그렇지만 뭐 1년 한 10개월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에 기대어서 좀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후보들이 많아지는데 이번 선거 유독 심한 것이 정진석 후보만 하더라도 슬기로운 의정생활에 한동훈 위원장하고 찍은 사진을 걸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일 주요한 변수가 오늘 한겨레신문도 보도를 했던데 윤 대통령 리스크 때문 아니냐. 이번 아니 그리고 게. 국민의힘 후보 중에 흰옷 입고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엄청 예, 많아요. 예, 저도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예. 흰옷 입고 선거하시는 예. 분들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친윤이라는 딱지가 그렇게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유효한 전술이 아닌 것으로. 공천 때까지 유지가 됐고. 유리했죠. 예. 공천 때까지는 유리했는데 네. 뭐 이게 선거라는 거는 그 공천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네. 그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친윤 딱지가 본선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상 좀 여쭤볼게요. 김대식 후보는 그야말로 원조 윤핵관 네. 네. 장제원 의원 대신에 김대식 후보가 네. 출마를 했는데 민주당의 배재정 후보가 하고 지금 0.3% 표차로 네. 붙어 있거든요. 전혀 의미 없는 격차고요. 오차범위 이내에 있으면 원래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앞선다 뒤선다도 아니고 예, 예. 오차범위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똑같은 질문지로 같은 날 또 조사를 하면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게 그 대신 투표와 여론조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부가 당일 주관하는 오차범위가 허용되지 않는 여론조사가 투표입니다. 그리고 투표는 그 종료와 함께 결정권을 행사하는 공식 행사니까. 네. 46.3 대 46인데 이 사상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던 곳이기도 맞습니다. 하죠. 네. 그리고 물려받았고 배자정 후보에서. 네, 2016년에. 네, 그래서 네. 한번 떨어졌고 네. 비례는 한번 했고 있는데 여기서 김대식 후보가 장 후보의 전폭적인 지원이라고 말은 하고 있잖아요. 아마 지원했을 것이라고 봐요. 지원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아바타라고 보면 공천에 자기가 직접 개입했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자기 대리인이 나가서 돼야지 다음번에도 그곳에 찾아올 영주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딱 붙었다는 얘기는 민주당 입장으로 봐서는 나쁜 선거구가 아닌데 힘들다고 말할 수 있고 여당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이곳에서 결국 이번에 불출마한 장 전 의원의 파워인가? 라는 게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네. 자, 시간이 다 돼서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주기환 국민의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을 민생특보라고 없던 자리를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사실 윤한 갈등 제2라운드가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언론의 관측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주기환 후보가 비례 후보에서 빠진 것 때문에 대통령이 또 경로했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로한 것을 직접 본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게 추측하기는 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니 이제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들이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자들한테 그 매번 확인은 해줘요. 확인은 꼭 해줘요. 저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시위라고 봐요. 시위. 이거 봐 떨어뜨렸는데 이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여러 가지로 당선 안전권에 배치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던 사람이야. 그리고 시장에도 내보내고 했는데 이거 잘못됐어. 그러니까 나라도 가서 챙길게 하는 것을
거의 리얼타임으로 그 다음 날인가 바로 이렇게 바로 했잖아요. 예, 예. 없는 자리 만들어서 저는 그 일종의 시그널이자 대통령의 시위입니까? 너는 내가 챙긴다라는 확실한 네. 그런 거. 국민의힘 문법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 뭐 동의하고요. 네. 사실은 유난 갈등 2라운드는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 네. 2라운드는 언제 시작되냐? 네. 제가 보기엔 4월 11일 날부터 시작됩니다. 끝나고. 네. 아직은 라운드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예. 쉬는 시간인데 네. 2라운드 시작되면 거의 일방적으로 팰 거려. 일방적으로 팬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탈당하라 요구 나올까요? 아니요, 아니요. 거꾸로지. 거꾸로. 아. 그거는 선거 전까지는 당이 힘을 갖지만 네. 당은 4월 11일부터는 예. 다시 원래 상황으로 복귀되는 거예요. 예, 예. 아니 임기가 아직 3년 1개월이 남았어요. 맞습니다. 4월 11일 기준으로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국회 후보들이 방송 나와갖고 어? 호주 대사 들어와라 하고 들어온 사람 이제 잘라라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4월 11일 딱 돼보세요. 어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는 또 대통령의 시간이다. 아, 힘 있는 대통령이 될 거다. 선거 만에 하나 국힘이 단독으로 150석을 넘는 건 물론이고 만에 하나예요. 네. 한 160석 되면 일방적으로 패기는 좀 힘들어질 그렇죠. 수도 있겠죠. 그거는 그런데 지금 그런 근데, 상황은 네. 예상하기가 좀 힘들어서 네. 네.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세가 끝까지 이어지겠습니까? 아니면 뒤집어지는 출렁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19일 남았습니다.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나타나서 판을 한번 확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니냐. 시간이다.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예. 않은 것 같다. 다만 예. 소폭의 출렁임은 저는 있을 계속 수 있을 있다. 수 있다고 봅니다. 아. 네. 아니 한 번 정도는 출렁일 수 있겠죠. 그게 어떠한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라든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뭐 그런 게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게임 체인저가 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략 역대 선거를 보면 선거 한 2주 전 정도에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물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은 그거보다 더 있습니다만 네. 대략 2주 전쯤 나오는 게 거의 선거 결과하고 흡사하다. 맞더라고요. 비슷하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두 분 너무 훌륭하고 찰진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